애니님은 디얼 4개. 첫 번째 색상 524번이고요. 디오르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디오르티. 디오르티. 오, 이건 저한테 처음부터 너무 찰떡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색상. 굉장히 가을가을한 느낌. 좀 차분한 피부톤에도 되게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지워지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얘는 립스틱이기 때문에 틴트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잘 지워집니다. 색상 표현력 때문에 립스틱 많이 쓰죠. 근데 은근히 광이 좀 있죠? 약간 메탈스러운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컵으로 마시면 컵에 자국 확 나고 그런 립스틱입니다. 저한테는 조금 연령대가 올라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색상? 가을 피부톤? 가지신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립밤처럼 녹아드는 그런 느낌. 디올 립스틱은 면세템이었는데 여행 마려워요. 그니까. 근데 지금 여행 갈 수 있기도 하고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 가겠어요, 아직은. 어쨌든 코로나 검사 어떻게 하는지 막 그런 거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게 더 많잖아요, 절차가. 못 가겠어요. 636번 울트라 디올. 예쁘다. 그죠? 디올 어딕트는 그냥 이렇게 두둑에 발랐을 때도 되게 예뻐요. 좀 채도가 있어요. 되게 붉게까지도 표현이 되네요. 울트라 디올. 근데 디올은 이 케이스가 진짜 단단해요. 너무 괜찮아. 이 돌리는 느낌이 약간 힘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올라와요. 가볍게 휘릭 돌아가지 않아요. 써보신 분들 이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쫙 뭐가 잡아줘요. 묵직하게. 립 케이스 진짜 비싼 값 하게 만드는 브랜드. 디올 케이스 강직해요. 딱 그 느낌이에요. 디올은 쿨 색상 이런 거 진짜 많아요. 특이한 색상도 많고. 이렇게 보면은 아르마니는 말린 장미 예쁜 게 진짜 많고 오히려 나스는 독특한 색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막 칠리 막 이런 색상? 뭐 맥은 뭐 워낙에 다양하고 바비는 좀 뉴트럴한 느낌? 그런 거 많고 744번이고요 디오라마? 얘도 예쁘다. 얇게 발랐는데도 약간 코랄인데 좀 따뜻하기도 하고 핑크? 안쪽에 한번 이런 느낌. 완전 진짜 좀 빨갛다. 얇게 발랐을 때는 좀 핑크 느낌이 많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바르니까 그래도 핑크이기도 하면서도 주황색 느낌도 나면서도 그러네요. 코랄 오렌지 핑크 몰라.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야. 코랄 오렌지 핑크 몰라 색깔. 토마토인데 이거 가까이 보잖아요? 토마토가 아니에요. 그렇게 토마토 아니지 않아요? 좀 되게 색깔이 다채로워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색상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디올 8번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예요. 이게 대표색인가? 이게 999예요? 999라기에는 브라운기가 많이 보이는데 얇게 발라서 그런가? 근데 얇게 바르니까 자연스럽긴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브라운 느낌 더 올라오죠? 이게 지수가 바른 메인 컬러예요. 예쁜데요? 이거는 뭔가 윗립스를 좀 번지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되게 물먹은 브라운 레드처럼 표현되는데요? 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번지게 표현했나요? 뭔가 되게 청초 섹시하지 않아요? 디올 8! 디올 8 해주세요! 스와치! 744번 524번 636번 디올 8! 디올을 8에 그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올 어딕티드는요 제형이
천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광택 나는 거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쁘게 쓸 수 있는 색깔이고요. 새끼 보면은 아 새끼가 아니라요 색이 보면은요 약간 오렌지 같으면서도 핑크 같으면서도 되게 다채로움을 한 색상에서 표현을 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립이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그냥 이거 빼고요. 왜냐면 이거는 제 얼굴에 발랐을 때 되게 나이가 올라 보이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그냥 빼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예뻐요. 그냥 가을 웜톤이신 분들도 그냥 이거는 빼시고요. 저한테 잘 어울리시는 걸로 그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번에 네 가지 색상이 굉장히 알지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냥 모두 모두 강추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하여 지우는 거 까먹었어. 이것은 틴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지워진다거나 뭐 컵에 묻는 게 덜하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색감 표현력에 집중이 된 그런 립스틱이다. 그것도 매트도 아니고 촉촉이다. 근데 또 디올이요 그 라카 요런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안 지워지고요. 안 지워지는 립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디올 매장 가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제형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주 희한한 색깔들도 진짜 많이 있어요. 오늘의 립 리뷰 끝! Thank you.